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렐리입니다. 이번 시간엔 모그라프의 프랙처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푸시 어파트라고 하는 걸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너리턴스는 다음에 좀더 다른 것도 공부한 뒤에 배워보기로 할게요. 이런 것들은 좀 재밌는 것들이라서 재밌는 거는 조금 나중에 또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모델링이 하나 있고요. 여기 모그래프의 프랙처 같은 경우는 옵션이나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오브젝트 선택하고, 그죠? 옵션이나 이거 Al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패널티 되죠. 이런 식으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이펙터를 사용하는 친구죠. 오브젝트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Apart를 적어볼게요. 이렇게 Push Apart라는 기능으로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자, 이제 Fracture에서 옵션을 볼 건데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브젝트에서 보시면 Straight라는 게 있어요. Straight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자, 이거를 여기는 Push Apart 말고요. 다른 거 설명할 때만 하고 요거 일단 랜덤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Straight 하면 오브젝트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xplode Segment 하시면 이 세그먼트가 서로 디스커넥트 돼 있는 상태에서만 이 세그먼트를 인지하고 세그먼트를 분리시켜주는 프랙처링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디스커넥트 옵션 프리저브 그룹스 언틱 하신 다음에 오케이 하시면 되죠. 그럼 이렇게 깨지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랜덤을 치우고요. 푸시 어파트를 한번 해볼게요. 푸시 어파트를 하시면 자, 푸시 어파트에서 여기 모드가 푸시 어파트로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랜덤하고는 좀 다르죠. 이터레이션은 이제 이 이펙터에 대한 반복적인 효과를 좀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디테일하게 표현을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좀더 정확도를 높인다고 할까요? 어크러시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0이라고 하니까 이게 안 먹죠. 그죠? 근데 1 조금 이상하게 먹죠. 3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이제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좀더 디테일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값이 10 정도 줘도 10이나 100이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10이랑 0은 차이가 나죠. 이 정도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Push Apart는 이런 기능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Hide는 숨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숨기는 거 기능이에요. 숨기는 기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숨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피어 같은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는 거겠죠. 인피니트를 해놓고 다시 하이드. 그다음에 스케일 어퍼트는 스케일을 이런 식으로 줄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레듀스 값으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고 요 스트렝스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레듀스를 좀 돌려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 것도 뭐 스케일하고는 다르겠죠. 스케일 같은 게아 스케일이란 푸시 어파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걸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Along X는 뭐냐면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Along X는 X축으로 이렇게 쭉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해시켜 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이렇게 쫙. Y는 당연히 Y축이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Z는 G축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기능을 한다. 재밌죠, 되게. 그 프랙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깼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다시 내가 explore the segment가 아니라 explore the segment and connect를 하시면 이 connect 돼 있던 disconnect 돼 있던 것들을 connect 시킨 상태로 또 만들어 줍니다. 다시 이 straight 기능으로 다시 돌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별로 쓸데가 없는 기능이긴 한데 explore the segment 알고 있으면 되겠죠.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을 카메라로 설치하고 저 카메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키를 하나 줄게요. 그리고 push apart에서 strength 값을 100으로 해놓고요. along z 로 해놓고 잡아볼게요. straight 아니죠. explore the segment로 가야 되고 지금 엄청나게 크게 줬죠 제가. 이렇게 줄게요. 이렇게 되겠죠. 지축으로 볼까요? 엄청 멀리, 생각보다 굉장히 멀리 가네요, 그죠? 저는 이걸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트레이싱 좀 더 줄게요. 여기서 카메라가 천천히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 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쓱 가다가 이쯤에서부터 이게 천천히 천천히 부서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쫙 부서질 건데 쭉 이렇게 될 건데. 카메라가 어땠어요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카메라가 여기를 따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될까?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조금 낮춰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카메라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플레이 조금 더 카메라가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줄 수도 있겠죠. 아,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줬는데 나 이렇게 깨질 때 이거 얘네들 너무 이렇게 플랫하게 보이는 게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일단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라이트를 줄게요. 라이트를 주고 포커스 걸어놨었네. 일단 리트랙 시키고 섀도우를 줄게요. 섀도우 주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무섭다 그죠? 이렇게 줄게요. 그냥 가까이서 이렇게 줄게요. 너무 아깝나? 이 정도? 이 정도 선수 줄게요. 그러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의 라이트가 이렇게 따라가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라이트가 이렇게 카메라를 따라가게끔 만들게요. 그래야지 이렇게 좀 가면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 해줄 수 있겠죠.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프랙처에다가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하나 미리 배워볼게요. 클러스터 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걸 주시면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클러스 하면서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thickness를 주시면 어떻게 되냐? 두께가 생겨요. 그죠? 신기하죠. 근데 이렇게 주면은 밖으로 이렇게 두께가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뭐 미리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냐? 또 마이너스 0.1 정도 살짝 줄게요. 어떻게 될까? 약간 0조도 되겠다. 0조도 상관없어요. 그러고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벌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언제부터예요?
셔퍼트가 들어가는 순간 20%부터인가 얘도 세크니스를 주고 이 정도 선에서 펜슬을 줄까요? 팡 깨지면서 두께가 생겨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뎁스가 생겨날 거고요. 이렇게 뭔가 공간감 있는 연출이 쫙 만들어지겠죠. 두께가 생기면서. 스크롤 서페이스 같은 경우는 옷에 이제 두께를 표현할 때, 그리고 옷에다가 Subdivision 값을 넣어서 옷의 이제 질감을 좀, 아, 옷의 그 어떤 형태를 좀더 두껍게 표현한다거나 그럴 때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푸시 어파트랑 프랙처를 알아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 가지고 재미있는 효과들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꼭 연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프랙처 보너는 굉장히 스페셜한 효과죠. 그거를 한번 공부를 해볼 거고요. 프랙처 보너는 두 시간? 그러니까 두개 파트 정도 나눠가지고 이런 배우고 텍스트 애니메이션도 배우는 거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당분간 좀 바빠가지고 강의를 많이 못 올릴 수도 있어서 아무튼 많이 못 올리더라도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이 봐주시고 많이 공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